기싸움은 있겠지만 아 너무 어려운데? 아 진짜 너무 어려운데 최대 라이벌이지 않나? 진짜 왜 그러세요? 황소도 정말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좋아했을 시절부터는 시드였어요. 그리고 또 오늘 저의 상대가 시드입니다. 사실 뭐 조금의 기싸움은 있겠지만 그 시드의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시드를 고르겠습니다. 아 너무 어려운데? 아 진짜 너무 어려운데? 아 진짜 어려운데 너무 한 명만 고르게 그냥 오수마르 선생님 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기성을.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둘만 담기는 기록이기 때문에 저는 사진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 시기는 수원삼성이랑 되게 좀 뭐 그게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인식에는 수원삼성이 가장 최대 라이벌이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제 마음은 3대 0이었어요. 그냥 속 시원하게 이기는 거 이런 거. 근데 지난 월드컵 결승전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힘겨운 역전승을 고르겠습니다.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비 맞으면서 응원. 제가 비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만약에 오늘 비가 왔다면은 그 물론 야구의 문화긴 하지만 야구에서는 비가 오면 이렇게 슬라이딩 하잖아요. 그래서 슬라이딩 하고 일어나서 찼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비를 너무 좋아하고 시축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안돼 제가 아까부터 이제 나초 얘기할 때도 FM 얘기를 했는데 감독이라는 그 직책은 정말 무겁고 쉽지 않은 직책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정말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뭔가 그런 축구 게임을 할 때도 저는 선수로 플레이보다는 전술 짜는 거에 바쁘거든요. 근데 현실로 놓고 보자면 선수가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자 게임으로 가냐 현실로 가냐인데 이성과 감정 중에 저는 그래도 요새 막 29세 감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지금 25살이니까 4년 뒤에 제가 감독할지 누가 알겠어요. 감독하겠습니다. 투잡이죠. 아씨 왜 그러세요. 진짜 왜 그러세요. 축구만 안 보면 되는 거잖아요. 축구를 안 보는 대신 해도 되잖아요. 그럼 축구 안 보게 할게요. 축구는 그 대신 할게요. 네 게임도 하고 노래는 보기 못하겠어요. 저번에 그때 보러 왔을 때 제가 치킨이랑 피자를 딱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치킨인 것 같아요. 물론 닭강정이긴 했지만 물론 겨울이기도 했습니다만은 피자가 생각보다 빨리 식더라고요. 저는 치킨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닭강정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트럭 있잖아요 여러분. 트럭 닭강정 드세요. 와 K리그에서 저는 당연히 형이 1등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설영우 선수님 같은 분들도 너무 잘생기시고 하시지만 저는 이한봉 선수님도 잘생겼다 생각하고 우리 오스마르 형님 말도 계속 너무 잘생기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최초론 골키퍼님도 그 남성미가 저는 너무 멋있었거든요. 저는 인상혁 선수님도 너무 잘생기신 것 같고 아무래도 그냥 다 좋습니다. 저희 FC 서울이 외모 1등입니다. 아 힘들지만 나상현 씨 밴드 우리의 서울 그 노래가 단연 1등 아닐까. 저도 그 노래를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저도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게 된 응원가라 더욱더 뭔가 제 마음속에 1순위로 자리를 잡은 응원가인 것 같습니다. 나상현 씨 밴드 감사드립니다. 저도 곡을 쓰는 사람으로서 뭔가 또 되게 신선한 자극이었고 저도 꼭 한번 노래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